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감기가 나서도 그 뒤끝이 이제 코가 자꾸 맹맹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원래 입는 것은 옷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새 사람을 입으래.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그 은유적,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그래서 새 사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의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냐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눠져요. 그죠?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눠져. 그래서 예수 역사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을 우리는 BC라 그러고 예수가 오신 후를 우리는 AD라 그래. AD. 예.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비포 크라이스트죠. 예수가 오기 전, 그리스도가 오기 전, 요거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요거는 예수가 오신 후. 그러니까 역사도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예, 히스토리. 예, 히스토리. 히스토리라 그러는데, 히스토리라 그러는데, 이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그럼 뭐예요? 이거는 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 역사가 뭐라고요? 그분의 이야기. 예. 그러니까 역사도 역사도 인류 역사도 사실은 그분이 중심이고
그분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뭐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뭐 모택동, 그 악한 사람들도 있고 역사 가운데 악한 지도자도 있고 또 뭐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또 뭐 처치라든지 이런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역사의 그 흘러가는 역사 속에 그냥 한 페이지만 장식하고 조금 한 방울 튕겨놓고 그냥 흘러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아멘요. 예,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야기. 예. 그래서 예, BC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야기예요. 다 모든 것이 인류 역사가 성경에 보면 다 예수 얘기. 예? 노아 방주도 그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던 거,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 그다음에 노아 방주, 그다음에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분이 중심이 돼서 그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AD 이거는 예수가 오신 이후에요. 예수가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가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다시 가신 예수가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분으로 다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도 그렇고 인류 역사도 그렇고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역사도 다 그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문제, 인간도 한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간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내 안에 오신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뭐라 그러냐? 옛사람이라 그래요. 옛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새 사람이라 그래. 새 사람. 그래서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뭐예요? 이거는 밖에란 말이에요. 밖에. 예,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안에예요. 안에.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언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자, 우리는 다 피조물이죠.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지었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상실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사람, 그 다음에 새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새사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뭐예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러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가니 예수 안에서 성령을 쫓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 예수를 따른단 말이에요. 예수. 다시 말해서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도 역사도 나눠지고 인간의 한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나는 뭐예요? 예수 안의 사람.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오지 않은 사람은 옛사람, 그 다음에 이거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사도바울이 우리 가르쳐준 거예요. 사도바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 바로 이런 기준을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뭐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심령이요, 심령. 심령이란 말이에요, 심령. 심령.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심령.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이 되면 옛날에는 다 그 때때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가 장에 가서 옷을 사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같으면 그거 옷도 아니지 뭐. 옷도 아닌데 어렸을 때는 그거 새 옷을 사오면 그걸 요즘 같으면 명절이고 뭐고 그냥 사오면 막 입어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안 줘. 언제 해주냐? 설날 입히는 거예요. 설빔으로 설날 때때 옷을 입혀. 새 옷을 입힌단 말이야. 때 빼고 강 빼고 해가지고 다 해. 그런데 우리가 설날이 되면 막 새로운 옷을 입어.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겉에다가 새 옷을 입혀도 새 사람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포인트는 뭐냐? 심령이요, 심령.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거지. 겉에 아무리 목욕하고 때 빼고 광 내고 새 옷을 입어도 새 사람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요, 겉모양은 그럴 수 있지만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뭐가 새 사람이 돼야 되느냐?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심령이. 아멘. 새 사람이 되려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으니까 새 사람이 되려면 뭐가 새 사람이 돼야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느냐? 바로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 심령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겉옷을 입혀도 겉옷을 아무리 새 옷을 입혀도 이건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안 바뀌는.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본질적 변화라는 거예요. 본질적.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 이런 말씀을 한 번씩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데, 꼭 새해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달력이 하나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데 세상이 새로워졌어요? 안 됐잖아요. 버스가 새로워지긴 했나, 뭐 길이 새로워졌나. 그러니까 옷을 입힌다, 도로를 새로운다, 달력이 지나간다, 뭐 새 달력을 썼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새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키는 뭐냐? 심령이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러세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그게 뭔 옷을 입어야 되느냐? 심령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 아멘이요. 마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변화됐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하면, 범죄를 저질러서 법원에서 판사가 그 죄의 대가만큼 판결을 그 내려서 감옥에 갖다 가두어요. 그래서 온갖 그 프로그램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교육을 해. 그래서 이제 1년, 2년, 3년, 4년 있다가 감방에서 나와. 감방문을 딱 열고 나와. 그럼 그 사람이 변화가 됐을까요? 안 변화됐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를 시켰다고 막 이렇게 했지만 나와서 환경에 딱 부딪히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감방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변화를 받은 사람은 그 교육 프로그램을 안 받았어도 나오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려면 뭐가 변화가 돼야 새 사람이 되냐? 바로 심령의 변화예요. 심령의 변화. 심령의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 심령의 새 사람을 돼야 된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서울대 법대를 해서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사법연수원까지 다 거쳐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도 인간은 제도권 안에서의 직분이지, 주어진 직무일 뿐이지 판사라고 해서 의가 있냐? 없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의요. 의. 의로우신 주님. 예. 의로우신 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밖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노력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예. 결국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 의롭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롭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긍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머리 깎고 도복을 입고 산속에 가서 토굴 속에 가서 도량을 쌓고 무슨 별짓을 다 한다고 해서 의로워진다? 그건 없어요. 오직 이 의로, 새 사람이라는 건 의롭게 되라는 말인데, 결국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란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리요.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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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경건해지는 건 뭐예요? 경건해지는 것. 금식한다고 경건해질까? 장가 안 가고 독신으로 산다고 경건해질까?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한 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 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막 금식을 하고 무슨 막 인간적인 어떤 막 의로운 행위를 해야만 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뭐냐? 진리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요? 예수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인데 그 말씀이 뭐라고?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진리요. 진리. 그러니까 새 사람을, 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느냐? 육신의 때때 옷을 입으라는 거냐? 아니요. 그 어떤 거로 안 되고 오직 심령의, 심령이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심령. 심령의, 심령의 변화. 심령이 새로워지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육신이 새로워지라는 게 아니고. 육신은요 갈수록 늙어요. 주름이 하나 더 늘면 늘지 육신은 절대로 젊어지지 않아요. 성형수술해도 안 돼. 마이클 잭슨처럼 껍질을 홀랑 벗겨가지고 백색 피부로 다 이식수술해도 안 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빨리 죽잖아요. 하나님이 흑인으로 만들었으면 그 흑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대한 재능이 있잖아. 문워크. 이렇게 꼭 저 뒤로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뒤로 가고, 이런 문워크 춤은 얼마나 대단해요. 그걸 보면 문워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능을 줬으면 그거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껍질을 홀딱 벗겨가지고 백인 그 피부를 이식한다고 해서 백인이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은 아무리 쳐 바꿔도 새 사람이 안 돼요. 내 속에는 흑인의 DNA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령의 변화돼. 심령이. 심령이 변화돼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예요. 사람이 새 사람 입는 건 오직 예수의 피, 십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아야 돼.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십자가.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의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는 금년 2003년, 2023년 이 한 해는 큰 게 오늘 시작의 벽돼 있는데 우리가 다 새 사람이 돼야 돼. 아멘이요. 예.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막 목사님이 난리 쳤잖아요. 예. 그 록펠러가 그 세운 그 교회가 무슨 뭐 프리메이슨 뭐 교회니 뭐 그따고 한다고 니들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개똥꼬마 같은 거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말이에요. 도자 말이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도 참 좋은 내용도 많지만 그거요 하수구야 하수구. 그런 걸 뭘 믿고 말이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뭔가 우리 것을 알리고 참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벌이로 이상한 음악 올려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흘러댕기는 그 뜬구름 같은 뜬소문 같은 그런 것들을 붙잡고 성도들이 희끄덕희끄덕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연구를 해봐야지. 정말로 그냥 록펠러가 정말로 프리메이슨이다. 그러면 자기가 책을 사서 하든지 자기가 정보를 얻어가지고 정말로 그런 건지 자기가 연구를 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남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냐 말이에요. 어리석은 것들이. 참 안타까운 거야. 자, 우리는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입어. 아멘. 그러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첫째,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요. 옛사람의 옷을.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 이거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 뭐가 새 사람이 돼야 된다고?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 그래야 진정한 새 사람이요. 그러면 진정한 새 사람은 뭘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서. 아멘.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뭐요? 겉에 있는 옷도 벗어버려야 돼. 그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 그랬어요. 옛사람이. 그러면 옛사람은 뭐냐? 옛사람은 이 성분이 뭐냐?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뭐냐? 이 옛사람은 뭐 하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왜 우리가 이거 옛사람을 벗어야 되느냐면 이 옛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 유혹의 욕심. 이 세상에 모든 보이는 건 다 유혹이요. 다 유혹. 다이아몬드도 가지고 싶고 비싼 옷도 가지고 싶고 머리도 뽑아야 되고 성형술도 해야 되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요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 그렇기 때문에 벗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지만 우리가 이걸 버리려 새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부해야 되지만 이것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이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유혹의 욕심.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하나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가지고 싶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벗으라 그랬어요. 예, 당장 벗으라. 이걸 안 받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 유혹의 욕심.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이요. 구습. 이게 구습이 뭐예요? 구습이 뭘까? 구습이 뭐냐? 옛날 습관. 이걸 가리켜서 옛구라 그래. 옛구. 성경의 그 한문으로 보면 옛구, 옛구. 옛날 걸, 구약, 옛날 거, 구습이라는 것은 뭐냐? 옛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 것, 옛 것, 옛 것. 그러면 아까 막 또 그랬잖아. 이거 말해버렸잖아요. 고린도전서, 아, 이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뭐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자문을 따랐다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풍습이에요, 풍습. 이게 구습, 옛 문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문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거 쫓아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왔으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이것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벗어.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보세요. 따른다 그랬잖아. 따라. 옛사람이 뭐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옛사람은 이걸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좀 어려움이 오니까 어디 걸 생각해요? 애굽의 걸 생각하잖아요. 애굽의 걸. 애굽에 에이씨, 애굽에서는 우리가 부추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돼지 고기도 먹었는데, 예. 근데 광야에 오니까 우리 고기도 못 먹고 기운이 없고 말이야. 단백질 못 먹으니까 기운이 당연히 떨어지지. 그러면서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찾고 따르려 그래. 보세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 그러면 뭘 벗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를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우리가 새 사람의, 온전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옛사람을 벗으란 말이에요. 그 옛사람의 성분이 뭐냐?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유혹의 욕심.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손해보는 게 많은 거거든. 세상 사람들은 막 편하잖아요. 술도 먹고 자유롭고, 막 자유로운데,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자꾸 이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서 살라고 그러고, 이게 바로 이게 옛사람의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온전히 입으려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지만 옛사람의 옷은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요? 요거는 자꾸 취해야 돼. 그죠? 요것은 내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돼. 요거는 추구해야 될 것이고, 요거는 뭐요? 버려야 될 거예요. 요것은 버려야 되고, 요것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붙잡아야 되고, 요거는 자꾸 가져야 되고, 요거는 자꾸 이게 우리가 해야 되고, 요거는 계속해서 버려야 돼. 계속해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뭘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벗어 던져야 될 것은 뭐냐?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뭐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썩어자는 구습을 쫓아가는 거, 이것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옛사람은요 자꾸 옛날 걸 생각해요. 자꾸 과거 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추억이요, 아주 추억이 아주 못된 것이 뭐냐면, 과거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것도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이 그렇게 포장을 해버려, 추억을.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약한 친구들 괴롭히고 상처 주고, 그랬어.
그때는 그 아들이 막 상처받고 그랬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나서는 그 가해 학생들은 뭐라 그래요? 에이, 그 옛날에 추억이야, 추억.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죄는 이 추억이 싹 포장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해요?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추억이 좋은 것도 있지만 추억이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추억이라 그러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5대 제사를 끊임없이 가동을 하면서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도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해야 된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쳤던 것도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뭐라 그러면, 아이, 괜찮아. 그땐 다 어려서 그랬던 거야. 그거 다 추억이야, 추억. 그런데 지는 추억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한테 받았던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가 필요하고. 화목제.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이 추억이라고 하는 거, 이 옛사람 속에는 이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앉아가지고 이것이 자꾸 뭘 타요? 물을 타, 물. 짜면 뭘 타면 돼? 물 타면 되잖아. 너무 달도 물 타면 되잖아. 그냥 아무리 그 못된 짓을 한 것도 그거다가 자꾸 추억에 물을 갖다가 부으면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아, 그 다음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것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버려야 돼요. 아멘요? 철저하게 버려야 돼, 철저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 보세요. 저 번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5대 제사 가운데. 그러나 소제는 내가 빠그라져야 돼요. 그죠? 소제는 내가 빠그라져야 된다고.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속건제는 뭐예요? 옛날에 내가 잘못한 거, 손에 끼친 거 있으면 그거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해는 다 새 사람 돼야 돼. 맨날 예수 믿어도 그 타령으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지려면 뭘 붙잡으라? 하나님의 의의를 붙잡으라. 십자가,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라.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될 것은 뭐냐? 옛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옛사람이 뭔가를 분명히 가르쳐드렸죠?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것이 옛사람이다. 그래서 새사람이 온전히 되려면, 온전한 새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라. 자, 금년 안에는 우리 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새사람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미 하나님은 선언해 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새사람이 됐어요. 새사람이 일단 됐어.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언해 준 거야.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 새로워진 거 보세요. 내가 감옥에서 내가 형을 다 마치고 너 이제 다 끝나서 감옥에서 나가, 이거는 법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 됐잖아요. 법적으로 내가 새로워졌지만 법적으로 새로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워졌어요? 새로 안 새로워진 거예요. 뭐 해야 돼? 내가 정말로 이제 다시 감옥에 오지 않으리, 나는 다시는 감옥에 오지 않으리,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내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 그러려면 뭐예요? 이걸 버려야 된다. 이거 유혹의 욕심, 자꾸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거 하고자 하는 이거 유혹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때는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 의롭다 됐어 이제.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몰라, 에베소서 우리의 보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법적으로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새로워졌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형이 다 끝나서 감옥문에 나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어. 그러려면 두 가지를 버리라.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수. 이것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는 법적으로 선언해줬어요. 법적으로 선언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법적으로 선언했다고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가는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우리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롭다고 이제 우리를 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법적으로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 때 입고 있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벗어던지고 온전히 예수의 새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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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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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